영수, 동기, 낙현이, 고기. 송년회 중이에요. 국빈관 빙산들은. 찹쌀볼. 네. 됐어요. 자, 낙현이 오빠. 네, 2019년을 보내면서 리더로서의 감회를 말씀해주세요. 더 열심히 해야 안 되겠나. 앞으로. 너무 열심히 안 했다. 아, 진짜요. 네. 자, 다음 동기 오빠. 네. 얘기해주세요. 똑같은 질문이에요. 그냥 뭐, 잘 지낸 것 같고, 내년에 이거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했으면 좋겠네. 타이트하게 동의합니다. 조금만 더. 네. 우리 두 달에 한 번. 두 달에 한 번은 타이트한 거가. 한 달에. 4회는 해야지. 좀 심하다, 두 달에 한 번. 그럼 용병. 질문이 뭐죠? 질문, 용병한테 다른 질문 해야지. 그. 우리 팀에 대한. 그렇지. 우리 팀. 국빈간 진상들과 한 두 달 놀아본, 소감이 어떤지. 이번 타운 2020년에는 돈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밴드가 있어요. 좋다. 우리도 좋다. 최고지. 그런 밴드가 된다면 말라야 좋겠다. 오빠도 2020년 각오를 얘기해주세요. 2020년에 우리 영수를 위해서 돈을 더 빨 수 있는. 아, 영수를 위해서. 네, 각오 한마디. 그렇죠. 올해 그 활동평을 한번. 아, 올해 활동평은 총무로서. 아, 내가 총무였구나. 네, 좀 그 금전 출납이 활발하지 않아서 좀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. 2020년에는 통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